안녕하세요. SL라이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푹 자기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치매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잠에 깊이 들지 못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자왔는지 생애 수면 주기를 좀 볼까요? 우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동안 야행성이 시작되죠.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여전히 야행성인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본인이 조절하면서 불규칙하게 자고 일어납니다. 이게 아직은 젊어서 회복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습관이 생겨서 30대까지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몸과 수면이 망가지는 거죠. 이때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젊을 땐 잠을 잘 자던 분들도 이때 나이가 드시면 잠에 푹 드는 게 어렵다고들 합니다. 처음에는 선잠을 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야뇨까지 이어지는데요. 자다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랜 시간 잠을 이어자기가 어려운 거죠. 좋은 수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고 깨는 시간을 말하는 수면의 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수면의 품질인데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나빠진다고 합니다. 우선 수면 시간대가 줄어드는데요. 하루 전체 수면 시간이 주는 게 아니라 야간에 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낮에 졸거나 낮잠을 자면서 이 잠이 분산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 주기가 좀 앞으로 당겨집니다. 나도 모르게 일찍 잠에 들었다가 너무 새벽에 일찍 깨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수면 품질도 나빠집니다. 자꾸 깨고 도로 잠들기도 어렵고요. 꿈도 많이 꾸죠. 그럼 왜 이렇게 잠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잠에 들게 도와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 분비량이 20대 때 100이면요. 50대가 되면 절반으로 줄고요. 80대가 되면 또 그 절반으로 줄어요. 20대 때 100이었던 게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잠도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드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유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나이가 들면 외출이나 활동량이 좀 줄어들잖아요. 운동도 안 하고요. 그래서 활동량이 줄면요. 뇌에 보내는 신호가 적어서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면 운동을 안 하니까 근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근력이 줄면요. 다양한 질환들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면 호흡장애, 하지불안 증후군의 악화, 다리 떨림증, 수면 중 이상행동 같은 수면 질환들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잠에도 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잠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낮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뇌세포가 일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 노폐물이 나오는데요. 이 노폐물이 이렇게 뇌에서 잘 빠져나가야 이 뇌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기억력이나 집중력, 우리가 판단력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자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잠을 덜 자는 사람이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해서 향후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킨다는 쥐실험도 있어요. 이 수면 시간이 적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향후 다른 질병이 겹쳐서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건데요. 잠에 드는 시간이 아니라 침상에 머무는 시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알코올이나
술이죠. 커피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보다는 술이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자면 렘수면, 즉 뇌가 깨어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됩니다. 세 번째,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있죠? 이걸 야간에 사용하는 걸 줄여야 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시거나 중간에 잠이 안 온다고 이 핸드폰을 켤 때 나오는 과도한 빛이 수면 사이클을 망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근력 운동으로 수면 사이클을 튼튼히 해주세요. 이 운동도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잠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장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주세요. 24시간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 시 20만원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지금까지 화장 장래 전문 상조 SN라이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